교황청. 교황, 동성 커플 축복, 공식 승인. 하나님은 모두를 환영합니다. 교황은, 나 전에도 이런 얘기 했었지. 교황 얘기하다가, 교황은 대체 한 일이 뭐냐고 했더니, 이제, 가장 신이랑 가까운 자, 인간, 신, 매개체 같은 역할이다. 이제 목사님보다 더 높은 직급에, 최고 직급. 약간 회사로 따지면 약간 좀 부장님 같은 건가? 아무튼 신 다음이라고 볼수 있겠어. 가장 신과 가까운 그런 이제 사람이지. 근데 이제 그 동성 커플을 축복했다. 공식 승인. 아직까지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그 얘기를 좀 꺼려했거나 뭐 이제 그랬을 수도 있겠지. 세상의 흐름이랑 또좀 맞추려고 했을라나? 성경에 근데 동성애가 근데 동성애를 이렇게 그 거부하고 반대하고 혐오하는 그 집단 중에 항상 그 기독교가 있거든. 성경에 나와 있기를 동성애에 대해 성경에 나와 있나? 성경. 성경에 동성애에 대한 구절들이 있대. 근데 동성 간의 강간행위나 이교도적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근데 이제 성경 얘기를 왜 하니까, 성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율법이잖아, 율법.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어떤 삶의 지침서 같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동성애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 있으면 그게 어찌 보면 그말 그대로 신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네. 고전이면 고린도전서인가? 고린도전설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뭐 가늠하는 자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동시에 불가능하다. 한 번에 하나씩만 가능하다. 근데 방법은 있어.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도 동성애를 일단 해. 하고 동성애자로서 막 살고 이제 마지막 막판에 이제 뒤집기 하면은 천국에 갈수 있지 않나? 내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 막판에 이제 좀그 동성애를 접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면 그때는 이제 또 천국에도 갈수 있어요. 교황은 율법은 거부하시는 걸까? 시간에 따라 가치관도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걸까? 성경 시대에는 여자도 없는 셈 쳐서 예수가 보리떡 5개 물고 5개 물고기 2개로 5천 명을 먹이다시피 편해서 그랬는데 동성애도 시대상에 따라 가려고 하는 듯. 성경 위에 교황이노.
하느님 모두를 환영한다. 근데 교황이 맞다면은 맞는 걸 수도 있어. 왜냐면 하나님도 생각이 바뀔 수 있어. 하나님도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처음에 이래야 된다라고 지침서를 냈는데 요즘 이제 흐름이 약간 좀 그런 흐름이 아닌 거지. 그럼 이제 교황님한테 이렇게 뭐 하느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해라 라고. 아무튼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동성애가 나쁘냐 근친이 나쁘냐 둘 다 나쁘다고 생각해. 둘 다 나쁘다고 생각해 나는. 우리나라 집회 이해 안 되는 점. 신사임당. 이거 신사임당 그 업적 그거 때문에 이제 뭐 논란을 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제 그 저 신사임당이 없었으면 저 율곡 이의도 없다. 그거 아니야? 그지? 아. 저기 아니야? 한석봉인가? 나 갑자기. 그지? 율곡 맞지? 갑자기. 한석봉 얘기가 나와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릴 수 있어. 나도 순간 보면서 내가 잘못 얘기했나? 율곡이 얘기 잘못 얘기했나 했는데. 전혀 안 불편한데. 심사임당이 왜 불편해? 그 모성애로 율곡이를 길러낸 것이 업적이라면 업적이지. 뛰어난 어머님의 가르침 덕에 율곡이라는 위인이 나올 수 있었던 거니까 당연히 그 업적을 기를 수도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로 불편해한 사람들이 있구나. 아 그래, 경복궁에 낙서한 남자 이거 저 이 한 번 이제 낙서를 경복궁 외벽에다가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또 하러 갔다네? 이 사람이 정신이상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대 남성인 낙서범은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영상에서처럼 이 남성은 20분 전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하루 전 범행을 벌인 용의자를 아는지 또 이들 범행을 따라 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복궁. 이거 낙서 제거하는 거 엄청 힘들대. 크레인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복원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증기를 뿌리고 신호등 화학약품을 쓰고 있지만 추위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 지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레이저까지 동원됐고 스프레이 잉크를 박피하듯 일일이 벗겨내고 있습니다. 내부에 이게 이제 점점 더 스며들어가거나 그러면 이걸 제거하기가 더 나빠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표면에 있는 요 스프레이 물질들을 제거하는 게 최대한 문화재의 손상 없이 저 낙하를 지키기 라카로 한 위해서 거구나, 라카로. 20명 넘는 인원들이 하루 종일 작업하고 있습니다. 용추문의 좌측 3.8m, 우측 2.4m 구간과 박물관 주변 38m 등 경복궁 담장 44m가 어제 새벽 스프레이 낙서로 우선 그 불법 저뭐 다운로드 사이트 그런데 링크 URL 링크 같은 거였대. 저거 구상권 청구하고 비용 발생한 거싹다 받아내야지. 그치? 이건 또 뭐야? 가수 검정치마 이름. 앨범 제목으로도 낙서해놨다고. 뉴스에서 이걸 다루니까 더 뭔가 동일인인가? 난 이걸 봤었거든. 영화 공짜로 보는 뭐 사이트 이름 홍보? 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훼손돼 경찰이 조사해 박물관 인근 담벼락 일부에 스프레이로 쓰인 낙서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낙서 내용은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통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첫날에 낙서한 사람은 안 잡힌 건가? 첫날은 10대 남녀였다. 두 번째 낙서범이 또 있었구나. 아, 두 번째 날한 사람이 이 남자네. 허벌이다, 허벌.
스트리머 아프리카 이적 콘텐츠. 아, 타 플랫폼에서 아프리카 TV로 오실 건가요? 여기는 꽤나 많이 넘어왔네. 누군지 모르겠다고? 모를 수도 있지. 아, 이거 DC에서 봤어. 이거 저기 아니야? 그 포터 트럭인데, 아, 이거 진짜 안타깝더라. 커브길에서 추월하면 안 되잖아. 반대편 차선에서 차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그냥 사실 이제 하면 안 되지. 원래 그냥 워낙에나 이제 저 편도 차선 같은 경우는 편도 1차선이면은 좀 답답할 수는 있어도 원래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사람들이 하긴 하지. 또 이제 반대편에 차 안 오는 거 보면은 얼른 가고 그러는데 이제 코너길에서 이렇게 한 거야. 대형 차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오다가 포터끼리 박았대. 포터가 정면으로 들이박으면 진짜 좀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 차체도 다른 트럭에 비해 좀 낮지. 그래서 뭐 박으면은 이게 좀 앞이 얇잖아. 그래가지고 모두 사망했대. 완충해줄 만한 그런 게 없으니까 둘 다 죽었대. 둘 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금 그 제일 인기 많은 가수 아니야? 맞지? 남녀 팬, 남녀노소 팬 고루고루 갖추고 있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그 테일러 스위프트. 최고 아니야? 최고? 한번 공연할 때마다 뭐 1조 가까이 챙긴다는데? 맞나? 테일러 스위프트 월드 투어 1조 원. 순회 공연 한 번 뛰고 1조 원 번다고. 현재 진행 중인 테일러 스위프트의 월드 투어 콘서트가 역사상 최초로 1조 원 이상의 공연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위프트는 올해 8월 말까지 미국에서만 52회의 공연을 하고 이후 54회의 해외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와, 106회의 공연이면 빡세긴 하네요. 스위프트의 콘서트 티켓 평균 가격은 $254, 한국 돈으로 33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33만원에라도 이 티켓을 구하면 다행입니다. 애틀랜타 공연에서 안표값이 5천만원에도 거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테일러가 공연을 가는 도시 콘서트장, 주변 숙박, 식당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테일러노믹스라는 신조어가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니 캐나다 우리나라로 치면 아이유로의 원조격 가수인데 태국의 당대표, 브라질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도 와서 공연해달라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현재 진행 중인 테일러 스위프트의 월드투어 콘서트가 역사상 공연 한 번에 저기 되는 게 아니라 미국 5개 월 돌고 5개가 아니라 미국
미국 내에서 5개월 주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 봐. 뭐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공연 한번 하고 전주에서 한번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이제 미국은 미국 전역을 돌면서 5개월 동안 했는데 1조 3천억 원을 벌고 최종 매출은 예상 2조 4천억 원. 와. 1인 대기업이 아니라 그렇지 대기업이지. 어 야 씨 몇 조를 벌어버렸는데 조면은 그냥 진짜 기업 가치 정도니까 미쳤다. 2013년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테일러 스위프트는 인기 컨트리 아티스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를 발표하는 와 영향력 미쳤네. 1인 국가급이야. 그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근데 이런 투어를 도는데 시시때때로 남친 보려고 전용기를 꾸준히 사용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탄소 배출량이 138톤. 3개월 동안 138톤의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자동차 한 대가 3개월 동안 1톤의 탄소 배출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인 1인이 1년 동안 16톤의 탄소 배출하는데 138톤의 탄소 배출이면은 대략 2300그루의 나무를 10년 동안 잘 키워내야 된다고. 왜 욕을 더 먹냐면 이 영향력에 비례해서 자중해야 되거나 뭔가 좀 이런 반응도 없이 계속 탄소 배출량 1위 찍은 셀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명예 타이틀을 걸고도 행동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기 나름대로 이제 이거 그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를 꺼낸 테일러 스위프트 입장에서는 또 약간 좀 반응을 안 해주니까 약간 기싸움이라고 생각했나? 근데 뭐 기부도 많이 하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지 않나? 기부도 무지하게 했을 텐데. 그치? 환경, 동물 그 부류들은 미친 사람들이 많다고. 쓸데없는 그냥 괜히 시비 걸 거 없나 해가지고 시비 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탄소를 많이 배출하긴 한다. 그럼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기가 한번 한 나무를 한 만 그루 한 10만 그루 심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러면은 또 불편해가지고 저 봐라 저 봐 돈 많이 버니까 돈으로 퉁치려고 하네 이러면서 계속 꼬투리 잡으면은 뭐 할 수가 없어. 결론은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사는 거지. 너무 안 봐도 안 되겠지만 저런 거 가지고 깎아내리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아 이중적이라서 환경 보호하자는 말은 했는데 정작 자기 생활은 환경을 파괴하는 짓만 하고 있으니
그럴만하네. 중국이 이제는 하다하다 아이폰까지 규제를 하는구나. 자국 폰을 안 쓰나 보네, 중국 사람들도. 아이폰 금지령. 아이폰 못 쓰게 하는 건 진짜 와, 이 나라 미쳤다. 이 나라는 CCTV로 사람을 잡거든. 아까 그냥 보여주려다 그냥 넘어갔는데 아이폰 금지 시킨 거 보니까 뭔가 이게 좀 진짜.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순기능일 수도 있어. 범죄자를 그렇게 잡으니까. 그 사형 선고 내려진 사람인데 이 CCTV로 잡았대. CCTV로 사람을 잡았대. 범인을. 중국이라고 치면 안 나오나? 뭐라고 쳐야 나오나? 내가 넘어갔나? 중국이라고 치면 나오나? 중국이라고 치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중국? 여기 나온다. 중국의 사형 집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잡힌 건데 이름이 라오룽즈라는 이제 그 여자야. 이 여자가 근데 되게 옛날이야. 1996년에서 99년 3년 동안 남자친구랑 같이 4건의 납치를 했어. 그리고 강도 그리고 피해자 7명 살해. 어떻게 보면 연쇄살인범이지. 공범 남자친구는 이제 그 사형 당했는데 이 공범인 남자친구가 이제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풀려났었나봐.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허위 신분증으로 도피 생활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근데 정황이 밝혀졌었나봐.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같이 사형 당했어야 될 이제 그 입장이었었는데 한참 지나고 나가지고 그 쇼핑몰 AI 안면인식 카메라에 걸려가지고 체포됐대잖아. 대박 아니야? 이런 걸로 잡아내는 거. CCTV. 우리나라도 CCTV 많은데 여기는 CCTV로 안면인식을 해버리니까. 저걸 또 잡았어. 그러니까 신기하지. 그리고 넘어간 거였는데 조금 인상 깊은 사연인데 이게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얘가 되게 기구한 인생이야. 왜냐면 이제 얘 아빠가 사업 실패로 빚만 10억이 있었는데 그걸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럼 이제 법적으로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빠가 싸지른 빚이 저 애기한테 상속이 되는 건데 상속 포기를 하면 되는데 이 한정 승인을 하지 않으면 저 아기가 빚을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 상속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포기.
상속을 받되 상속받은 재산 이상의 빚은 상속받지 않겠다는 한정 승인. 근데 문제는 이제 미성년자 상속은 친권자가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제 엄마, 모친이 이걸 이제 그 처리를 해 줘야 되거든.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데 상속 포기를 또 해 줘야 되는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엄마가 또 행방불명이야. 연락이 안 된대. 법률상 상속 포기나 한정 상속은 상속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결정할 수 있는 제도래. 그래서 아빠가 얘 아빠가 죽자마자 얘 모친한테 이제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야. 3개월이 지났는데도 상속 포기나 한정 상속을 진행하지 않으면 상속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애가 크면은 얘가 이제 빚독촉에 시달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고모 할머니가 아기를 빚쟁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친척인 자신이 친권자 역할을 맡아서 한정 상속을 할 수 있냐고 동사무소에 문의했는데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모친한테 위임장을 받아야 된다. 근데 아니 얘 엄마가 행방불명인데 어떻게 위임을 받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랬대. 이런 경우가 없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10억 원을 고스란히 상속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더라고. 골 때린다 진짜. 첫눈 온 날도 내가 봐가지고 난 솔직히 뭐 눈 봐도 내일 좀 이쁘겠네. 내일 볼게. 지금은 내가 보고 싶지가 않아. 귀찮아. 아 그리고 이거 이제 인천에서 애기 한 명당 1억씩 주는 정책을 내년부터 이제 시행한다 그러더라고. 인천 내에서 저출산 위기 심각 상황 해결을 위해서 내년에 출산된 아이부터 바로 적용해서 시행이 확정된대. 이제 인천에 가서 애를 낳아야겠어. 임신해서 출산해서 의료비 100만 원 지원해주고 아이 탄생과 동시에 사용 가능한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원. 야, 애기 낳고 애기 보는 데까지만 해도 300만 원을 총 지원해주네. 그래가지고 이제 2023년생부터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씩 지원해주는 천사지원금. 이것만 해도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한 살부터 18살까지 월 15만 원씩. 꽤나 오랜 시간 동안 18살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돈이 나간다고 치면은 그게 1억 가까이 되나 보다. 1억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총 다 하면은. 그리고 임산부 이동 편의를 위해서 50만 원 교통비 지원. 그리고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 이미 태어난 2020년생 이상 아기도 매월마다 10만 원씩 지급 예정. 좀 덜 주긴 하지만 주긴 준다. 아 근데 뭔가 이것 때문에 뭔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신혼도 꽤나 있겠다. 그치? 예를 들어서 하면 안 되는 생각인가? 임신을 했어. 임신한 지 이제 알았는데 임신한 날 임신한 되게 이제 애매하게 이제 그 출산 날짜가 잡혀버려. 와 그러면 좀 도로 들어가.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제도 같은데? 인천 사는 지금 인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은 제도 같다. 애기 낳자고 이제? 근데 그거 이거 근데 솔직히 나는 내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 때문에 아기를 낳고 싶진 않은데 아기를 그냥 낳을 생각이 있다면 되게 좋은 소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치, 요즘은 딩크족도 많잖아. 결혼을 해도. 근데 나는 딩크족으로 살 거면 내 개인 소신 발언인데 이거는 솔직히 딩크족으로 살아도 살 거면 아싸리 나는 결혼 안 하고 그냥 동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굳이 애 안 낳을 거면 결혼을 왜 하나 싶어. 결혼의 그 목적, 지분에는 육아가 꽤나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 번식 안 할 거면 나는 결혼 안 하는 게 맞다고 봐. 근데 정해놓고 근데 우리 애는 낳지 말고 결혼만 하자 하는 커플은 없을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둘이 뜻이 맞으면은 애기 낳자 하는데 이제 한쪽에서 아직은 좀 이럴 수도 있고. 을지로에 있는 모 다방인데 여기 이제 메뉴 중에 하나가 라면 냄비라면 끓여주는 건데 여기 라면이 또 기가 막힌가 봐. 그래가지고 하필 됐다는데 별다를 게 없어 보이거든 지금. 됐어요. 아니 이게 왜 하프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이거 리뷰한 먹방 유튜버 있을라나? 을지로 다방. 라면 역시 있네. 빅페이스님이 한 번 왔다 갔네. 맛이 틀려. 사람들과 아무도 몰라. 나가.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그게 싸. 같은 신라면. 이번에도 역시 농심의 담당자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신라면 묶음 지다방의 시그니처라는 쌍화차를 먹어봤는데요. 때문에 자신 을지다방 정확히 판단을 해본다면 맛은 그냥 평범한 신라면 맛이었으나 사장님의 라면 끓이시는 솜씨와 굉장히 친절하시고 기분 좋은 분위기 또 그 외 앞에 말씀드린 여러 이유들 때문인지 저 역시도 유난히 맛있는 기분이 드는 라면이었습니다. 그냥 신라면이지. 그냥 신라면이지.
색다른 곳에서 먹는 거라서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 군대에서 이제 더 이상 모포 안 쓰고 이불 교체한다고. 맞아. 그 쉴 때마다 저 매주였나? 뭐 한 2주에 한 번이었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일광에서 그 모포 뭐지? 3단 접는 거 있잖아, 그거. 그거에다가 모포 이렇게 올려 놓고 햇빛에다가 쐬야 그 살균 효과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거 갖다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 일광건조 맞아. 3단 매트. 3단 매트 삼각으로 이렇게 알지 왜? 삼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햇볕 도는 곳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모포 위에다 얹어가지고 일광건조 시킨다고. 참. 나 갔다 왔지 군대. 짧게 갔다 왔던 게 문제지. 일변 전역했음. 전군에서 이불 사용. 아 이제 이불로 바꿔주는구나. 전역자 이불은 세탁 후에 인도한다. 그리고 세척 가능하도록 수통 입구도 넓혔다.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 나 보급받았던 것만 해도 그 뭐 존나 찌그러져 있고 막 60몇 년 이렇게 찍혀 있는 것도 있었거든. 연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DP에서 유명했던 그 대사가 그거였잖아. 수통도 당장 안 바뀌는데.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처우 개선이 조금 늦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뿐이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야지. 남자친구가 삼성 입사하고 나서 그냥 삼맨 이러고 다닌다고.
삼성 매장만 보면 귀여운데 삼성의 경영 철학 설명해주고 삼성 상해 국수부터. 나 예전에 LG 다니던 여자랑 사귀어본 적 있었는데. 안 물어봤다고요? 알겠습니다. 엘맨. 유튜버 학벌 특. 이 글은 왜 이렇게 댓글이 많냐면, 예, 누가 또 저를 봐봐. 이상한 실험하고 뜬금없는 웃긴 소리만 하는 유튜버는 공부 되게 잘했음. 다 아는 대학교 출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무슨 월드님이었나? 슈카월드. 슈카월드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되게 뭐 귀여운 모자 같은 거 쓰고 방송에서 이렇게 좀 친절하고 좀 뭐 어려운 용어 안 쓰면서 이렇게 좀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다 아는 대학교 출신, 공부도 되게 잘했고 이제 스펙을 갖추고 있다. 근데 이제 논리 있는 척, 사회현상 주절주절 분석하고 자기 의견 내놓는 유튜버는 전문학교 또는 고졸.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슈카월드님이랑 그 저 윤루카스 그 사람이랑 이렇게 비교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린 거였는데 이제 나 이날 좀 기분 나빴어. 뭔가 아니 근데 왜 이걸 아직도. 아니 근데 난 지금 채팅창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논리 있는 척하고 사회현상을 주절주절 분석하나? 자기 의견을 내놓는 유튜버는 전문학교 고졸?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이게 어떻게 나를 저격하는 거야? 진짜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구나. 바로 코트가 떠올랐다고. 근데 나는 내가 똑똑하다고 한 적도 없고 나는 막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는데 말을 잘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노력을 했지 내가 이제 가르치려고 한 적은 없잖아. 지적 허영심이 있다. 내가 그래서 토크온도 안 하고 진짜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지 하진 않았지만은 되게 나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억울하네. 아니 이런 식으로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약간 나를 저격하는 그런 내용의 댓글이 달려가지고 내가 그 사람 강제 퇴장 시켜버렸는데 카페에서. 이거 딱 나 저격하는 거잖아. 내가 뭐 똑똑해 보이려고 하나? 이건 좀 기분이 나쁜데. 아니 윤 루카스라는 사람과 뭐 이런 사람들 그 나랑은 좀 다르지 않나? 내가 뭘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그랬나? 같은 결이야? 사회를 비판하고 막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그랬어?
내가 좀 가야 될 길이 더 멀었나 보다. 그렇구만. 근데 나는 신경 안 써. 나 신경 안 써야 돼. 그래야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 저 이슬이잖아. 이거 그 3D 뭐 그 툴 같은 걸로 작업한 거지? 실제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잉? 놀래라.